빠지면 안 되는 점점 무섭게 가죠. 야 그러면은 뭐 바이킹 같은 거 탈 때 앉으면 안 되고 서서 타야 되고 앉으려 그러면 방송으로 저기요 쓰세요. 쓰세요. 앉으면 안 됩니다. 쓰고 소리 지르면 안 되고 다 서서 이러고 타는 거 바이킹을. 야 그거 무섭겠네. 옷을 입으면 안 되는 놀이기구. 저기요 김정은 브라보. 브라보. 결국은 하나 해낼 줄 알았어요. 브라보. 하나 해낼 줄 알았어. 다음 나올 줄 알았어. 그럼 이 정답이 아니어도 이걸 밀고 갑시다. 아니 아니 왜냐면 오케이 정답 바꿔 이걸로 좋은데 뭐. 방안에는 옷 입으면 안 돼. 안 돼. 이거. 아니 그러니까 어떤 오케이. 옷을 입어? 안 돼. 만점. 정답 한번 볼까요? 네. 장원 형 진짜 나왔어요? 정답 정확한 정답 나왔어요. 아 정말요? 부산 광안리에는 내 마음에 안 되는 놀이기구가 있다. 오! 이야! 부산 하면 안 되잖아. 웃기기도 재밌잖아. 소리 지르면 안 되는 놀이기구가 있다. 무섭고 짜릿한 맛에 타는 놀이기구. 그런데 놀이기구 탈 때 소리를 못 지른다고요? 부산에 소리를 못 지른 놀이동산이 있다는 인터넷집. 부산 광안리로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놀이공원이 문제의 그곳입니다. 소리를 질 수 없다는 게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놀이기구를 탈 때 소리를 못 지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못 지른다고 했는데 시끄러워서 귀가 아플 지경입니다. 소리를 마음껏 지르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낮에는 놀이기구를 사용하는데 마음대로 소리를 지를 수 있지만 야간에는 주민 인근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소리를 못 지르게 할까요? 진짜 바로 옆에 아파트에서 감시라도 나오는 걸까요? 말이 많았었어요. 밤이 돼도 뜨거운 놀이공원의 열. 12시? 우와. 놀이기구를 가장 뭔가 다시 갖고 있습니다. 재밌다 이거. 바로 마스크입니다.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은 모두 착용하는 마스크. 과연 이것만으로 소리 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발생 주가 전에 잠시 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아파트라든가 상가 주민들 현재 사고를 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모두 중요합니다만 주민 주민들의 피해를 조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안내 방송과 함께 출발한 바이킹. 야, 저거 정말 재밌겠는데요? 소리를 참을 수 없습니다만은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참아달래. 눈 봐. 이것이 놀이공원에서 사용 중인 소음 방지용 마스크입니다. 이곳저곳 뜯어보아도 별다른 소음 방지 장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습니까? 가끔씩 쓰고도 소리가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약간 그 재미있게 멘트를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도 소리가 나오는 분은 마스크를 입에 착용하지 마시고 입에 물면은 소리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하는 거의 이제 대표로 또 있는 그런 또 과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나 즐겁자고 남 울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요.
참 이런 놀이공원도 정말 이색적인 즐거움일 것 같아요. 네. 부산 광안리에는 소리 지르면 안 되는 놀이기구가 있다. 빛나라 지식의 별. 연구소 성공주에 숨겨진 빗나간 예술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군의 사령관인 페르디낭 보슈는 전쟁에 처음 등장한 비행기를 보고 비행기는 장난감일 뿐 군사적 가치는 전혀 없다고 했고, 1967년 리드 포레스트 박사는 인간이 달에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고 장담했으며, 1946년 TV의 보급이 시작되자 영화 제작자였던 베릴자노 회장, TV는 처음 6개월이 지나면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가 된 지금 그들의 생각은 모두 오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국 자신의 지위와 경험에 오점을 남기게 되는데, 이렇듯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인물들이 남긴 역사 속에 빗나간 예상, 오늘의 스펀지 연구소입니다. 1950년 영국. 14년이란 긴 시간 동안 타자기 앞에서 살아야 했던 어느 천재 작가는 마지막 원고를 끝낸 후 출판사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14년의 work has gotten out of my hands. I created a monster. 14년간 공들인 작품 내 손을 떠났고 나는 괴물을 낳았다. 그가 바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반지의 제왕을 쓴 J.R.R. 톨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이 출간된 지 18년 후 전 세계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린 작품이 되자, Mr. Tolkien, I am a huge fan. What can I do to get the movie rights to your books? You're joking, mister. This book is not meant to be a movie. This book is not meant to be a movie. 그때 톨킨이 남긴 한마디, 이건 절대 영화로 만들지 못합니다. How much would it take? 하지만 굽힐 줄 모르는 영화 제작자의 제안에 조금씩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이때 톨킨의 눈에 띈 것은 바로 소득세 납부 통지서. 평소 돈 관리에 철저했던 그는 Why don't I just spend the tax with it? 10,000 pounds? 10,000? Pounds? You got a deal.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You won't be disappointed. 톨킨은 겨우 만 파운드의 영화 판권을 넘기게 되는데,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행동해준 영화 제작자는 바로 사울 자이언츠. 하지만 아마데우스, 잉글리시 페이션트 등의 대작을 만든 그도 40년 후에나 영화로 제작을 할 수 있었고, 전 세계 9억 불 이상의 흥행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가 열광한 반지의 제왕의 분노를 참지 못하는